주문 생산 기반의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가 지난달 누적 매출액 1,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. 이는 2016년 2월 첫 선을 보인 지 3년 2개월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. 카카오 메이커스는 2017년 3월 카카오의 자회사로 분리된 뒤 지난해 6월 누적 매출액 5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. 이어 10개월 만에 1,000억 원을 돌파해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 카카오 메이커스는 파트너들의 성장이 매출 증대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난달 기준 총 1,743곳의 파트너가 플랫폼을 통해 제품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. 85만여 명의 고객이 주문 생산에 동참해 413만 개의 제품이 재고 없이 판매됐습니다. 주문 성공률은 98%에 달하며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. 카카오 메이커스는 누적 매출액 1,000억 원 돌파를 기념해 베스트 파트너 17개사를 선정했습니다. 베스트 파트너는 메이커스를 통한 누적 거래액 10억 원 이상을 달성하거나 단일 제품 3만 개 이상을 판매한 곳입니다. 누적 판매액과 판매량 1위에 통째로 세탁하는 기능성 손 베개 코튼 샤워는 2017년 7월 첫 판매에 들어간 후 현재까지 약 22억 원의 매출과 6만 6천여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베스트 파트너는 오는 3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 앱과 웹에서 별도 아이콘 표시를 통해 공개됩니다. 한편 카카오 메이커스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현 제조업 방식을 뒤엎고 재고 없는 주문 생산 체제로 바꾸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플랫폼입니다.